사랑받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객석이 적어요. 관객석이 작아서. 네. 감독님 말씀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네. 객석이 작아서 한 30명만 앉아도 굉장히 그득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사랑받는 극장인데 오늘은 사실 더 넓었어야 했는데 네, 이렇게 두 분이 오신다고 해서 너무 일찍 매진에 대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물론 전 제가 알려 두 분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민아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너무 오래전에 찍어서 관객과의 대화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소극장에서 또 영화를 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여하튼 효진 언니와 저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반갑고요. 영화 보신,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효진 언니 인상.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플래카드 작은 걸 들고 왔어요? 인상이 얼마나 커. 네, 저도 갑자기 이제 감독님이 가볍게 이렇게 상영하게 되는데 지구에 할 수 있냐고 그러셔가지고 미나도 볼 겸 감독님도 볼 겸 그렇게 가볍게 오게 됐는데 고맙습니다. 팬미팅 하는 것 같아요. 영화는 재밌게 보셨죠? 네. 저는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빨리 이제 질문과 대답을 네, 사실 지금이 들어간 좋아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독립영화들의 고지런이 1만 관객인데 두 분의 덕인지 아니면 구정 감독님의 뛰어난 연출력 덕인지 2만 5천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던 독립영화의 사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오늘 프린트로 감상하실 수가 있었고요. 얼마나 세 분의 제가 사실 구정 감독님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감독님인데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셔주셔서 그 존경의 폭과 기치가 더 커질 것 같고요. 저도 이 자리에서 많이 앉아봤는데 탕웨이 씨로 이렇게 떨리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오셔가지고 불 쳐다보면서 감독님 얼굴만 계속 보게 됐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영화가 막 끝난 상황이니까 질문들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영화가 굉장히 깊이가 있는 영화고 생각할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정리하신 동안 제가 먼저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근데 두 분 캐스팅 어떻게 하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근데 저 오늘 대답 많이 하면 팬들이 미워할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오늘은 질문하시면 두 분 대답하시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 시간 되면 얘기하시면 저는 사랑 받고 싶어요. 저희 아름다운 구정 감독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자 감독님께서는 이경미 감독님과 더불어서 가장 예쁜 감독님인데 오늘 옷도 굉장히 화려하게 나시게 좀 많이 보셨는데 나시게 보셔서 여러분들 많은 뜻이 사려 부탁드리고요. 팔뚝에도 근육이 좀 생기시고 부정관들에게 많은 집중 포커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 먼저 여쭤볼게요. 처음 시나리오 봤어서 어떤 기분이셨는지 캐릭터에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캐스팅이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이 영화가 여자 감독님의 여자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시나리오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다 받았는데 그 반전이 있잖아요. 그 반전 장면을 계속 전 페이지랑 그 다음 페이지 계속 넘기면서 내가 읽은 이 내용이 맞나 약간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게 좀 호기심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여자 그 둘의 감정을 따라간다는 거 그런 거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작지만 되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선뜻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말하는 게 바꿔주시네요. 더 크게 되세요. 저는 미나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 그런 영화 하게 됐는데 뭐 언니가 그 언니 역할 하면 되게 좋겠다. 근데 나이가 되게 많아. 막 그래갖고 그래? 무슨 역할인데? 생선가게 주인인데 뭐 그러다가 이제 미나가 감독님한테 얘기를 해서 저한테 이제 시나리오가 와서 이제 나이 조정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나리오 봤는데 저도 미나처럼 뒤에 이제 그 페이지를 보면서 잠깐 앞을 다시 보고 뒤를 다시 보고 하면서 이게 무슨 이게 내가 지금 이해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깜짝 놀라는 스포일러가 숨어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겠다 해가지고 이제 미나하고 같이 또 촬영도 해서 영화로 한 작품 남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하게 됐어요. 네, 지난 씨가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캐스팅 후보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저희 원래 그 캐릭터가 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캐스팅을 계속 하다가 이제 배우한테 시나리오가 가도 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서너 명 정도의 그 유명 배우들이 다 고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홀딩이 됐어요. 캐스팅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차에 우연히 연락을 받은 거예요. 미나 씨 매니저한테 우연히 읽게 됐는데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그런 게 그런 얘기들 가끔 듣지만 그게 실화로 듣지는 않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 좀 들었는데 사실 그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시나리오 보다가 우연히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자마자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고 뭐 어떻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단박에 이제 캐릭터 나이를 좀 낮춰 이렇게 해서 낮췄고 그 언니 역할은 사실 공효진 씨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역시나 그 조금 더 나이 든 배우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 때문에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데 미나 씨가 너무 친하다고 그래서 아 그러면 효진 씨 하면 너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둘이 같이 캐스팅을 정말 순간 너무 유센셜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좀 이렇게 도전하고 있었는데 두 분 덕택에 굉장히 쉽게 촬영이 들어갈 수 있어서 사실 잘 된 영화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감독님 전화 주셔서 두 분이 한꺼번에 모시게 된 것도 지금 들어가지고 얼마나 촬영할 때 화기애애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도 더 많이 유명해지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주변의 분들께서는 이나 누님과 구글리 님이 오신 항상마다 흥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트위터 하시거나 지금 뭐 비투데이 같은 거 하시면은 두 분 성함 앞에 저희 극장인분들 꼭 붙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시 반부터는 부재원 감독님이 촬영하신 애정마인드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거든요. 아직 조금 표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배우분들도 같이 영화를 보실 예정이시니까는 두 여신님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시고 싶은 분들은 거기까지가 끝나자마자 1층 티켓박스로 뛰어 올라가시면 됩니다. 질문들 준비하실 것 같아서 저희 이제 질문 받아볼게요. 팬분들 워낙 많으셔가지고 먼저 꽃을 드리고 질문하시면 꽃 드려주세요. 이렇게 꽃을 들고 오신 분들만이 서문을 입을 수가 있죠. 앞서 하신 분 축하드리고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가셔가지고 네. 질문은 없으신 거예요? 질문 예. 아 너무 이쁘세요. 그건 질문이 아니고 그냥 뭐 감사한 정도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기억했어요 이거. 그래요. 네, 좋은 노예 부부셨어요. 아, 질문 네네네 좋아. 번쩍번쩍 일어나시는데 저희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먼저 신민아 님께는요 여기 극에서 아버지가 트랜스젠더로 나오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효정님한테는 보기에 남겨도 있어 언니인데 언니가 그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그 인터뷰를 봤는데 되게 좋은 곳이 많아서 정강도 다시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되게 경치가 좋은 곳이 많던데 인상 깊었던 곳이나 그런 곳이 있었다면 어딘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이 제목이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뒤에 지금 뒤에 신편지 마침편지들이 있잖아요. 표시 안 되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그 차이가 그걸 꼭 왜 찍으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비가 엄청 오는데 제가 6시간 걸려서 울산에서 지방에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달려 내려보세요. 사인도 받아?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런 성? 이런 거에 대한 그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저랑 친한 친구 몇 명도 그런 성 정체성의 혼란을 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좋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 촬영을 거의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이제 올 로케이션이었는데 제주도에 제일 길게 있었고 전주에도 있었고 목포에도 있었고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유랑 생활을 하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냥 기억이 남는 게 제주도에 이제 그 우리 집 있었던 그 바닷가 앞에 집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정선폭포였어요. 그 폭포가 진짜 희한해요. 그게 그 폭포랑 바다랑 같이 만나는 곳이어서 이번 여름에 꼭 시간 되시면 한번 다 갔다 와보셨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예쁜 곳이 많았어요. 계속 그렇게 이제 지방 이제 좀 여행지들을 다니면서 예쁜 곳을 찾아서 촬영을 했었는데 너무 가볼 만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텐트 치고 좀 캠핑하고 싶은 곳도 많았고 이번 여름에는 영화 촬영하면서 이제 길게 시간이 안 나서 조금 가까운 지방에 이제 여행지를 좀 여행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 영화 제목이 지금 하고 쉼표가 있는 게 맞는데 대부분 그걸 이제 홍보하시는 분들이나 어디 언론 기자분들이나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제목을 지금 대로가 좋아 혹은 지금 대로가 좋다 다르게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제목을 지어서 쓰시는 경우도 많고 근데 저는 지금의 쉼표가 되게 중요했던 게 항상 아는 분들한테는 전화해서 이거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되게 과거에 조금 연연하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 연연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기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궁금증과 또 아버지로 인해서 자기가 받아왔던 성장기의 그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를 사실 이 여행 자체가 공간을 따라가는 여행이긴 하지만 사실 시간 여행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시 현재로 돌아왔을 때 제주도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이모 그러니까 성을 바꿔서 이모로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데 뭔가 멀리 혹은 과거, 공간적으로도 멀리 과거로 그 자기의 어떤 걸 찾으러 가는 것 자체가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도 멀리서 파란색을 찾을 게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이 순간에 옆에 있는 이 사람한테 더 의미를 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에 지금의 좀 중요하게 이제 의미별을 하기 위해서 쉼표를 찍은 거예요. 그냥 지금 내려와 좋아요라고 읽으면 좀 지금이 좀 의미가 약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쉼표를 찍은 건데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늘 다 적는 걸 쓰시더라고요. 해주신 울산 여성 관객분 감사드리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어려 보이세요. 아마 저희 지금이 들어가 좋아요 영화 처음 보신 관객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부정감정 같은 경우는 여성 심리를 굉장히 섬세하게 잘 그려내시는 것 같아요.